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MBS 뉴스는 한 달에 한 번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입니다. 지금부터 MBS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항해, 어떠한 파도가 와도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개강 이후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명지대학교는 축제를 즐기는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의 열기로 여전히 뜨겁습니다. 축제에 관한 자세한 소식은 심서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과 함께 찾아온 명지대학교 백마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재학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였습니다. 이번 축제의 주제가 항해인 만큼 이와 관련된 축제 구성 및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재학생과 관계자 모두 푸른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기며 항해의 물결을 더했습니다. 명지대학교 총학생회는 재학생과 신입생의 추억에 깊게 남을 축제를 구성하기 위해 자체 굿즈 제작과 프레임 사진 부스를 운영하는 등 신선한 콘텐츠를 준비했으며 부스 스탬프 모으기, 금화 보물찾기 등 축제의 활기를 불어넣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제휴, 협찬 브랜드 물품을 배부하고 푸드트럭 및 취식 공간을 운영하며 다채로운 축제 분위기를 형성하였습니다. 굿 인플루언서라는 명지대학교 창업동아리인데요. 이 케이스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판매하고 있고 이름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알리고자 만든 브랜드입니다. 저는 먼저 20살 신입생이어서 첫 대학 축제였는데 비가 와서 첫날은 조금 아쉬웠지만 둘째 날에 부스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대 리허설하는 소리 들으니까 진짜 축제 실감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또한 명지대학교 총학생회를 포함한 2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되었으며 명지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재학생 참여 가요제와 밴드 및 아티스트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축제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첫날인 20일, 이른 오전부터 내린 빗줄기는 점차 굵어져갔습니다. 결국 지속되는 기상 악화로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21일 목요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스 운영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천막 안으로 물이 들어오며 정상적인 진행이 힘들었습니다. 축제 둘째 날인 21일은 우려했던 바와 달리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었고 성황리에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전날 어려움을 겪었던 부스도 정상적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 결과 학우들의 입가엔 미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학우들은 첫째 날의 아쉬움을 토로하듯 공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겼습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와서 해본 축제라서 되게 설레고 신났었는데 그 설렘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사람도 되게 많았고 즐길거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알바 때문에 공연을 못 보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다음 축제에서는 꼭 공연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어제는 되게 비가 와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날씨도 맑고 좀 여러 가지 준비된 게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번 축제 항해를 위해 명지대학교 총학생회 부부는 지난 6월 축제준비위원회를 모집해 축제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학우들의 의견이 반영된 축제를 기획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결과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축제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8월에 졸업을 하고 동아리 공연을 보고 가수들 공연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요. 후배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멋진 무대를 준비를 해줘서 정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선해진 가을 날씨와 가수들 공연 노래가 정말 정말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서 축제가 정말 좋습니다. 기상악화로 인해 쉽지 않은 항해의 여정이었지만 학우들의 노력과 열정에 축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심서연 기자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일교차가 심해지는 만큼 명지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있을 중간고사를 잘 대비해 좋은 성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 아나운서 이지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